EU 드론 자격증입니다, 이게. 아, 따긴 땄는데 굉장히 허무하네요. 지금 유럽에 도착했는데, 아, 이거 그리스가 맞나 싶네요. 튀르키예나 똑같은데. 아직까지는 뭐 다른 걸 모르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수도가 아니고 조금 다른 지방 도시여가지고 테살로니키라는. 이 동네도 길거리 주차가 장난이 아니네요. 이 주택가라 그런가. 전부 다 길가에 대놨네. 지금 호스텔 찾아가고 있는데, 이 고바이도 그렇고,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것도 그렇고, 완전 감천 문화 마을인데요. 완전 사하구 감천 문화 마을이랑 다를 게 없네. 집도 뭐 2층, 3층 단층짜리 주택에다가, 요, 바다가 보이는 거 조금 다르지 않네. 우리 또 감천항 보이니까. 드디어 찾았네요. 게스트 하우스. 안에 사람이 없는가? 응답이 없네요. 아, 밖에서 기다려야겠네. 멋진 양이. 튀르키예는 이제 비유럽 국가인가? 튀르키예랑 그리스랑 유심 연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전화도 안 되고 그냥 여기 호스텔 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앉아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약도 안 했는데. 호스텔이 한 시간 정도는 응답할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일단 커피숍 가서 시간 좀 때우다가 와야겠는데, 바로 앞에 지중해가 떡하니 있네요. 근데 이 고바이라서, 와, 여기는 좀 경치가 더 좋네. 아메리카노. 너? 아메리카노? Yeah. Do you want coffee? Coffee. Coffee americano? Yes, yes. Okay. You sit here? Yes. Okay, sit and type in. Do you have Wi-Fi? Yes. 확실히 유럽답게 빵집이랑 커피숍이 엄청 많네요. 오면서도 거의 커피숍 몇 개는 본것 같은데, 여기 산골 마을이라서 여기는 커피숍이 잘안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가격표 보니까 이제 유로인데, 유로 보니까 이제 유럽에 온거 실감이 나네요. 아, 뭐 이제 하나 사 먹는 게 손이 달달달 떨리네. 여기는 커피 한잔 시키면 바로 물을 갖다 주시네요. 여기 이제 호스텔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 인터넷으로 보니까 새로운 호스텔 지금 예약했는데, 와, 여기는 1박에 거의 뭐 2만 1천원, 2만 2천원 이럽니다. 이제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네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리스의 물가가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뭐 그냥 한국이랑 비슷한 정도다. 아직까지는 커피도 방금 한 2천원 정도 하고 빵이 이제 한 2천원, 3천원 하던데, 아, 이제 빵만 먹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. 다행히 뭐 여기 그냥 발길 닿는 곳마다 카페가 있고 빵집이 있어가지고 뭐 크게 빵사 먹는 거는 안 힘들 것 같은데, 쌀 먹어야 되는데 빵만 먹으려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네요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아라바스 호스텔 오기 힘드네. 지금 호스텔 도착했는데 체크인 시간이 2시라서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해야 될 것도 있고 여행 자료도 좀 찾아야 돼가지고 좀 쉬었다가 점심 먹을 때쯤 나가서 관광하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유럽에서 드론 날리는 그 드론 등록 절차인데, 딥플라이트라고 이거를 등록하고 시험 통과한 다음에 보험 등록하고 그리고 드론 날려야 됩니다. 모든 드론이 다 포함이라서 카메라 달린 거는 미니투도 예외 없이 이거를 등록해야지 이제 드론 날릴 수 있습니다. 합법적으로. 불법으로는 뭐막 날릴 수 있지만은. 여기 드론 클래스라는 곳에서 플라잉 인 유럽에서 드론 날릴 수 있는 교육을 하나 본데, A1에서 A3까지 있긴 한데, 하하, 숙제가 너무 많네. 아, 진짜. 원래는 미니 2 이거 안 따도 되는 건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컨슈머, 오케이, 에듀카드 거진 한돈 15만 하네요. 아,
따봐. 지금 들어온 수업 듣는 거 99유로. 아 충격이 큰데, 데미지가 큰데. 이거 한국은 공짜인데 너무하네 여기. 아 그래도 일단은 시도해 보겠습니다. 어 이거 아닌데. 어 뭐 지금 스타팅 트레이닝까지 왔습니다. 아 이거 다 듣고 이제 시험 치면 되겠네요. 아 힘들었다.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해가지고 합격하고 보험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유럽에서 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좋았어. 아 인강으로 요새는 이렇게 잘 나오네요. 여기 보면 강의에 이제 DJI Mavic 2 이것도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네요. 응. A1 자격증이 필요합니다. DJI Mavic 2도 지금 이 강의 한 5강째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랑 답이 완전히 똑같이 나와가지고 굳이 강의를 다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은 그냥 문제 이거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와가지고. 이게 몇 시간이었더라. 어디 필기해놓고 그냥 답만 체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격증만 급하신 분은 드론 클래스 여기서 그냥 강의 다 스킵하고 답만 딸딸딸 외운 다음에 시험 치면은 금방 합격할 것 같습니다. 이거 뭐 하는 거는 형식적이라서 그냥 뭐 강의 뭐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도움 많이 될 건데 이거 뭐 어떻게 다 외웁니까? 양이 많아가지고 법 관련이라서. 그리고 미니 드론 말고 여러 가지 큰 드론들에 관해서도 이 설명을 많이 해줘가지고 안전하게 사람 안 다치게만 드론 운영하면은 이거 자격증 따고 형식적인 거 다 하면은 드론 띄우는데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. 와우 이거 그대로 안 나온 것도 몇 개 있어가지고 처음에 쫄았는데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똑같이 나와가지고 어 이거 합격했습니다. 좋았어. EU 드론 자격증입니다 이게. 아 따긴 땄는데 굉장히 허무하네요. 그냥 돈 주고 딴 느낌이네. 아 그래도 뭐 될 수 있나. 합법적으로 하려면은 돈 써야지. 지금 유럽은 20킬로부터 항공기에 대해서 보험이 의무적이라고 하네요. 지금 뭐 메일 받은 거 번역해 보니까 그런데 보험은 굳이 안 해도 되나 보네요. 어 그럼 이제 끝났네. 유럽에서 해야 되는 아 제일 큰 숙제인 이거 드론 자격증 따는 것 때문에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쫄쫄 굶어가면서 했는데 아 그만큼 성과가 있어서 좋습니다. 이거 100유로 자격증 따는데 100유로고 파일럿 등록하는데 10유로 해서 한 110유로 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호스텔 사장님한테 추천받아가지고 맛집 가고 있는데 아 진짜 죽겠네. 너무 배고프네. 꿀 같은 점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아 여기 가게 사장님이 추천해주던데 사람 많네요. 점심시간 지났는데도. 이거 위니그레라는 건데 오 화덕빵에다가 안에 각종 토마토, 치즈, 뭐 풀, 고기 아 맛있겠습니다. 그리스식 케밥인가? 와 이거 햄버거, 케밥 뭐 그런 종류 음식인 것 같은데 맛있겠네 이거. 아 배고파. 화덕 피자에 안에 소스 넣고 참치 넣고 만드는 음식 같습니다. 화덕이 구운 거라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맛있네. 향신료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이 빵이 맛있으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. 역시 햄버거의 생명은 빵이요. 처음 그리스 음식인데 최고의 음식을 만났습니다. 미니그레. 이건 진짜 여태까지 먹었던 햄버거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. 빵이. 야 그리스 물가 비싸다더만 이거 햄버거 5.2유로 나왔네요. 한 7,000원 8,000원 나온 것 같은데 와 진짜 맛있습니다. 그리스가 좋아졌어 갑자기. 맛집이 있네. 맛집이 있어. 너무 행복하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덕 피자인데 화덕 피자를 조금 변경해가지고 화덕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요. 저녁에 화덕 피자 먹어보라는데 아 저녁에 또 와서 먹어야겠습니다. 와
이거 조금 비싼 거 시켰더만은 바로 덩어리 그 새우 나왔기네.